댓글 이벤트. 이게 지금 댓글 창을 제가 띄워놨는데. 첫 번째, 수풀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보드게임 방과 후 학교를 지도 중입니다. 8명의 학생을 데리고 50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와, 빡세다. 깊이 있는 전략 게임은 돌릴 수가 없지만, 그쵸. 센츄리, 르거? 르거가 뭐지? 사그라다 등도 돌려봤고, 그 중에서도 시간 제약이 적은 파티 게임 위주로 게임을 많이 돌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테레스트레이션, 코드네임 등도 인기였었지만, 그 중에 희한하게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사보타지였습니다. 어허. 어몽어스 붐과 이상하게 맞물려가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플레이를 했고, 사보타지 승리로 끝날 것 같은 게임이 한 끗 차이로 광부가 이기는 반전을 뽑아내 학교 내 각 게임으로 등극. 사보타지인 척 트롤링 하는 게임 학생으로 가끔 게임이 터지지만, 서로 잘 의심하는 고등학생의 순수함과 맞물려 사보타지 추천합니다. 참고로 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아, 르거가 르네상스의 거장이군요. 아, 맞네요. 다음에 두 번째 사연. BIJ님, 중고생도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각기 딕싯을 했을 때 진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아, 딕싯. 어찌 애들이 각기 다 다른 생각을 넘어 성인들과 할 때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는지 진심으로 신기하더라고요. 딕싯을 하면서 애들끼리 얼마나 떠들어대던지 할 때마다 진짜 목이 다 쉴 정도로 떠들어댔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딕싯 본판에 있는 국룰 카드인 오즈의 마법사 카드가 중학생, 고등학생 팟에서는 다 다른 키워드로 쓰더군요. 그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그 카드에 대해서 말하는 힌트가 틀렸나 봐요. 제가 늙어 성숙해졌다는 걸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 전 딕싯을 통해서 원나블, 원나블이 뭔가요? 원나블이 뭡니까, 여러분? 뭐지? 원나블? 원나블. 아,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아, 젠장. 나도 마찬가지인가. 아, 나도 몰랐다리. 놀랍게도 파랑새가 뭔지 돈키호테가 뭔지 알려주는 경험을 했네요. 아, 반대로 파랑새에 대해 설명해주고 돈키호테 설명해주고. 그렇죠. 세대간의 대화 찬스. 한번 카드가 오픈될 때마다 어찌나 열띤 토론을 하는지, 한 라운드가 50분 10분 걸릴 때도 있고, 게임을 다 마치고는 선생님 생각이 특이하다고 저를 놀리기도 하고, 애들끼리 서로 약 올리기도 하면서 게임 이후에도 왁자지껄해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귀에서 피나는 게임.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게임들이 많지만 저는 그중 최고가 딕싯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딕싯.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저는 딕싯을 많이 안 돌렸는데 확실히 나이 따라가지고 확 다르긴 하겠네요. 다음은 사탕잉님.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토요일 문화의 날에 맞아 3-4시간 정도 보드게임 수업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인원이 20명 조금 안 됐고, 여러, 아, 20명을 한꺼번에? 아, 그럼 힘들 텐데. 되게 힘드셨겠다. 테이블마다 게임 한 개씩 놓고, 순서대로 룰을 알려주고 진행했습니다. 나방 속이기, 우봉고, 5분 던전, 쓰레기 수거일, 할리갈리 컵스, 보츠와나, 라스베가스를 가져갔습니다. 애들이 여러 테이블을 돌면서 게임을 하게 했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나방 속이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술래 몰래 카드를 버리는 게 재밌었나봐요. 고학년 아이들은 5분 던전을 몇 판이나 했고요. 아이들이 라스베가스도 잘하던데 보조 선생님들도 라스베가스를 좋아하시긴 했어요. 조금 어린 아이들은 할리갈리 컵스를 재밌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설명이 간단하고 구성품이 예쁘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임을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제 조카들과 할 때는 보츠나와도 인기 있었어요. 저는 안 해봤네요. 보츠나와, 보츠와나. 사탕잉님, 저학년 초등은 나방 속이기, 할리갈리 컵스, 그리고 고학년 고등은 5분 던전을 좋아했군요. 오케이. 자, 추정호님.
아이들을 전략 보드게임러로 키우기 위해 현실 게이머 육성 게임을 즐기고 있는 아이 둘 아빠입니다. 현실 육성 게임을 진행 중이신 추정호님. 현재 10살, 9살 두 아이, 그리고 와이프와 4인 풀게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애들의 성향 때문인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내 계획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딕싯을 많이 했다. 요즘에는 내성이 생겨서 아래와 같은 게임들을 즐겨한다. 러브레터. 오,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게임이죠. 병사 내리고 카드 카운팅 하는 걸 재밌어하고 전략적인 추리로 공주를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한다. 페이퍼 사파리. 자신의 사파리에는 동물 카드 6장을 낮은 카드로 하는 게임인데 간단하고 귀여운 일러,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우를 뽑았을 때의 기쁨, 가끔 아빠의 타장 공격에 오열. 슈퍼라이노. 탑사키 게임인데 가끔 룰과 상관없이 협력 모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는지 신기록 경신 게임이 되기도 합니다. 10살, 9살. 처음에는 딕싯, 어릴 땐 딕싯. 지금은 러브레터. 뭔가 이제 머리 쓰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나 보네요. 페이퍼 사파리, 슈퍼 라이너 정도가 있군요. 다음, 현욱 유님.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사촌동생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 집에 놀러와서 제 방문을 빼꼼 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길래 책장에서 코코넛을 꺼내 이거 봐라 하면서 코코넛을 날리는 걸 보여줬더니 자기도 해보겠다며 깨륵깨륵거리며 그 수많은 코코넛들을 제 방 여기저기 쏘고 전 실시간으로 다시 주워서 장전해주고 보드게임으로 즐긴 건 아니지만 그쵸? 코코넛은 어린 아이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네. 현욱류님, 코코넛, 유치원생 코코넛. 연말 따뜻한 이벤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랏와이님. 저는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자주 합니다. 우노, 러브레터, 어이구 엄청 많네요. 다빈치 코드, 러시아워, 시프트, 루팡루이, 흔들흔들 해적선, 할리갈리, 도블. 거의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반칙에 가까운 게임들을 깔아놨네요. 무조건 먹힐 만한 게임들. 도블 같은 경우는 1학년 친구들이 느리긴 하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흔들흔들 해적선과 루팡루이는 엄청 재밌어하고 다빈치 코드와 우노는 역시 4, 5학년, 고학년들 승부욕 있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편먹고 나한테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보드게임들과 아이들을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라비린스입니다. 아, 라비린스. 당근마켓에서 미플 잃어버린 라비린스를 싸게 팔길래 아이들과 하려고 샀는데 카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랑 타일이랑 보드판을 스캔해서 파워포인트로 카드 만들어가지고 프린트아웃 거의 핸드메이드를 하셨네요. 핸드메이드를 해가지고 3, 4학년과 즐겁게 했습니다. 게임에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10번은 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코로나 끝나면은 10번 더 하시기를. 재밌게 했던 거는 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네요. 무랏와이님. 저학년들은 약간 좀 단순한 것들. 도블, 흔들흔들, 약간 손 쓰는 것들죠. 약간 덱스터리티 같은 게임들. 해적선, 루팡루이. 그리고 고학년은 다빈치 코드, 우노 같은 게임들. 좋습니다. 달벤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와, 안 그래도 보드게임 하면서 조카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 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 김장하러 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동생들을 놀아줬어요. 초반엔 로블록스를 하다가 보드게임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PC게임 하고 있을 때 쓱 꺼냈죠.
보드게임 취미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할 만한 것들을 골라왔고 혹시 흥미를 못 느낄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런 걱정합니다. 레스레터, 러브레터겠죠 이거 아마? 아닌가? 아무튼 노터치 크라켓, 루미큐브 어쨌든 고민 중이었는데 먼저 주섬주섬 꺼내더니 폭탄 돌리기 게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면서 다 함께 얼굴이 활짝. 한 번도 안 해봐서 쉬울 줄 알았는데 고3인 친남동생에게 졌어요. 규칙은 순서에 따라 주제에 맞는 단어를 말하는 건데 아 폭탄이 타고 있고 말하면 넘겨주는 거군요. 주제에 맞는 단어를 말하는 거. 그래서 폭탄 넘겨주면 즉답이 나와서 천재인 줄. 그래서 그거 말고도 제가 가져간 게임들도 난이도에 맞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폭탄이라는 게 시각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함께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머리를 써야 하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디서든 잘 맞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이 핸드폰 게임을 이겼다는 게 기쁘고 앞으로 동생들이랑 재미나게 게임하고 싶네요. 좀 더 크면 구독하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구독을 강제 클릭해 주시고요. 달배님 사연에서는 폭탄 돌리기 저학년 폭탄 돌리기 이거 오늘 다 못 읽겠는데? 오늘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다음번에 또 해야겠네요 뭔가.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까지 한 거에서 추첨을 한번 하고 다음 건 또 따로 해볼게요. 루카이님 안녕하세요. 지인님 항상 라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년차 수학학원 강사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3까지 고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 중에 사고력 가지고 수업하다 보니까 교구로서 보드게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듀오, 우노, 로봇체제, 디지트, 리버시 세트, 연산 같은 규칙성 같은 걸 하는 놀이는 저학년 학생들이 많았고 최근에 이 친구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자 비버타워, 저도 샀습니다. 저도 있어요. 비버타워를 가져다 줬는데 이 특별한 손 모양으로 타워를 쌓아야 되는 덱스터리티 게임이거든요. 지을 때 필요한 여러가지 손모양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학생들이나 모두 관심있게 보면서 밝게 웃는 모습이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구경하면서 흥미를 이끌어주는 이런 보드게임이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을까 했던 제 예측이 맞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교실이 만들어지기 위해 수업도 열심히 또 다른 재미있는 보드게임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루카이님, 비버타워.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에게 비버타워. 매우 훌륭하죠. 이제 손에 약간 정교한 운동신경을 연습할 수도 있고, 게임도 예쁘고, 좋은 게임입니다. 우리 애는 4살인데 비버타워, 우봉고, 코끼리, 도블 주로 하는데 맞습니다. 제 조카도 얼마 전에 이제 3살 넘어가가지고 제가 비버타워를 슬쩍 들이밀어가지고 약간 쉽게 했더니 이제 하더라고요. 2살 때는 못했어요. 2살 때는 그냥 다 때려 부수길래 안되겠다. 지금은 할 수 있더라고요. 3, 4세대 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크앙님. 어릴 때 보드게임 카페에서 텀블링 몽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엔 2만원이면 피카츄 피규어가 몇십마리 생기는 피카츄 버전도 나와서 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피카츄 버전이 있습니까? 좋아하겠네. 텀블링 피카츄인가? 기회가 되면 애들이랑 하려고 상어 아일랜드, 핏, 코코넛, 타코캣, 슈퍼라이노, 바운스볼 등을 사놓긴 했는데 그중 루팡루이가 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루팡루이가 짱입니다. 크앙님. 그 다음 이성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리스트 좋네요. 저도 하나 적어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6살, 3살인데
3살 아이는 어지르기 바쁘고 6살 아이랑 가끔 보드게임을 합니다. 주로 징고, 루팡루이, 뱀사다리 게임, 마법의 미로, 메모리 게임, 샘샘 피자 가게, 큐비즈, 이매진, 도블 시리즈, 헥서스, 상어 아일랜드, 치킨 차차, 할리갈리 컵스, 할리갈리, 펭귄 얼음캐리. 와우, 진짜 많네요. 전반적으로 룰을 100%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6살에 전략게임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부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제가 말한 이런 류의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는 주로 그림을 매칭하는 류의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잘하고 재밌어하는 게 할리갈리 컵스, 큐비즈, 도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빌드업 중인데 여기도 육성하고 계시죠? 육성. 아직은 2단계에 정체 중이네요.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길 바라지만 보드게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서 꾸준히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의 의견에는 컴포넌트에 익숙하게끔 보드게임 갖고 그냥 놀면서 익혀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친숙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컴포넌트로 장난감으로서 쓰게 하다가 일정 연령에 넘어가면은 그걸 규칙을 넣어서 게임으로서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성님 6살 그리고 할리갈리 컵스 큐비즈 도블. 다음 정도령님. 제 아들은 유치원 시절 할리갈리 루팡루이로 보드게임을 시작했는데 거의 중독 수준으로 좋아하더니 더하기를 배운 후에는 루미큐브를 즐겨 했죠. 그러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체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과 카탄, 스플렌더, 테마틱, 폭탄 돌리기를 했지만 저하고는 체스, 아발론 클래식, 쿼리도, 인쉬를 하면 좋아했습니다. 와우! 오, 굉장한 태그트리인데요? 처음에는 할리갈리 루팡루이 덱스터리티 게임으로 하다가 이제 루미큐브로서 전략 게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체스를 가면서 추상 전략으로 한다. 추상 전략. 와, 훌륭한 아이입니다. 제 취향인데요. 성장형. 역시 근데 할리갈리 루팡루이 루미큐브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체스까지 가고. 기루순님입니다. 저는 제 자식은 아니고 아직 미혼이라 저도 그렇습니다. 조카들하고 보드게임을 주로 합니다. 첫째 조카는 10살인데 따로 살다 보니 가끔씩 볼 때마다 보드게임을 챙겨가곤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머프 그림 있는 하다리 게임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집에 놀러와서 방탈출이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드게임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언락을 해줬습니다. 문제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플레이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거이지 않을까? 하면서 최대한 같이 풀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 제가 정답을 찾아서 풀기도 했고 어플의 힌트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하다가 탈출 성공하니 뿌듯해하며 잠들더라고요. 다음날 집에 갈 때 언락 1, 2, 3를 다 빌려가고 나중에 동생에게 들어보니 1, 2, 3를 다 깨고 그 뒤에도 했던 걸 또 하면서 와 이건 되게 신기한데? 또 하면서 재밌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다 못해봤는데 둘째 조카는 이제 8살인데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거에 굉장히 분해하다 보니까 대결하는 게임은 잘 꺼내지 못합니다. 언락을 같이 한 첫째는 협력도 좋아하고 이기고 지는 거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즐기면서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드게이머가 피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카와의 보드게임이 기대가 되네요. 어우, 좋네요. 두 조카 다. 기루수님. 10살 방탈출 게임을 했을 줄이야.
다음 사연은 유유아빠님. 여러 번 다시 적어줬죠? 감사합니다. 다시 적게 해드려 죄송해요. 저희 집에는 7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올해 보드게임을 참 많이 샀는데 그 중에 저희 집에서 가장 핫한 보드게임은 나라라 고블린이에요. 5살 딸이 그냥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룰말을 해주고 룰도 약간 쉽게 수정해서 하고 있어요. 한 주에도 몇 번씩 플레이하고 있답니다. 집에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으면 딸이 와서 아빠 나라라 고블린 이러고 온답니다. 왕구형 보드게임은 몇 번 하면 질려 하는데 이건 질리지도 않나 봐요. 여튼 아이들을 위한 보드게임으로 나라라 고블린 추천합니다. 아하, 전 못해봤는데 영상만 봤어요. 생각보다 잘 통하나 보군요. 나라라 고블린. 확실히 덱스터리티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움직이는 걸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고장난 센서님. 루팡 루이, 킹스 골드를 좋아하더라고요. 9살이래요. 슬슬 러브레터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하. 역시 킹스 골드는 잘 안 해봤는데. 루팡 루이, 킹스 골드. 9살이면 가능하군요. 그래서 요 이전 영상에서 올랐던 댓글들 14개는 끝났고요. 자, 이제 현재 제가 새로 올린 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볼 건데요. 74개. 오늘 몇 개까지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늘 못하면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다음 주 주말에 또. 빡빡하다, 빡빡해. 토시라가님, 이제 벌써 연말이 되어버렸군요. 요즘 라마나타님과 함께하는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 사실 아이들과 게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인지 그냥 게임이라 좋아했던 것인지 자신있게 구분은 안 갑니다만 전통의 강자 펭귄 얼음 깨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은 이걸 룰대로 깨진 않지요. 그냥 깨는 자체가 재밌나봐요. 하지만 전략게임도 아니고 뭐 재밌게 즐기면 되지요. 괜히 그렇게 팔려나가고 짝퉁도 팔리고 또 팔리고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아마 아이 연령대가 아직 미취학 아동 같아요. 미취학 아동. 아이디 어렵다. 뭉훌님. 아이들과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해봤던 게 부루마블이었습니다. 주사위로 하는 땅 따먹기. 어릴 적 최고 게임이었습니다. 땅 따먹기. 주사위로 하는. 그렇죠. 부루마블이 그렇죠. 부동산 게임. 갑자기 ASMR 방송. 부루마블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최고였죠. 너구리님. 댓글 날라갔군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댓글을 달아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역 아동센터로 봉사를 나갔을 때 센터에 있던 샘샘 시리즈를 찍어 누른 카드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난자입니다. 저도 많이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룰, 아기자기한 콩카드.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고3이 되어 봉사를 끝마칠 때쯤 센터에 기부하고 나왔더랬죠. 최근에는 기말고사를 끝마치고 무료회 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너도 나도와 한밤의 늑대인간을 활용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너도 나도는 요즘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라포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너도 나도는 진짜 많이 활용해요. 너무 좋은 게임인 것 같아가지고. 콩아저씨 역시. 우벤 역시 보난자죠. 콩아저씨. 저학년 보난자. 너구리님의 추천 게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공지했던 댓글이고. 보백님. 초등학교 사촌들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여러 보드게임을 하면서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임이 바로 뱅이었습니다. 아하. 애들이 뱅을 잘 이해했던 것도 놀랐고
최애 게임으로 늘 뱅하자고 했던 모습도 매우 놀랐습니다. 아마 마피아 게임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해본 애들의 문화 충격으로 인해 뱅에 빠진 것 같네요. 늘 할 때마다 애들의 연기가 티나긴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명절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티가 납니다, 애들은. 거짓말 잘 못하니까. 하지만 그것도 금방 능숙해집니다. 애들은 빨리 배워요. 초등학생. 뱅. 그 다음. CY킴님. 안녕하세요. 좋은 이벤트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막 신혼이라 아쉽게도, 아, 부럽다. 신혼. 즐거운 신혼이 되시기를. 자녀는 없지만, 보드게임 카페에 가서 조카와 했던 게임 중에 포션 폭발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오, 초등학생인데, 고학년인가? 노르르 굴러 떨어지는 구슬 소리와 서로 딱딱 소리내며 빠진 구슬 자리를 채우는 다른 구슬 소리. 그리고 형형색색의 포션들과 구슬들. 시각적으로 큰 재미를 준 것 같네요. 근데 역시나 처음에는 포션 구슬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것을 어려워하더군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데칼코마니는 알더라고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조카가 다음 구슬을 뺄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한테 훈수까지 하고 슬쩍슬쩍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한번 집중을 시작하니 성인들 못지않게 꾸준한 집중력으로 눈을 뚫어져라 보던 그 귀여움이 아직까지도 큰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자기 포션을 안 보고 구슬을 빼는 것만 집착해서 구슬을 많이 버리기도 했지만 그렇죠. 초등생들에게 포션 폭발은 아주 좋은 게임이 아닐까 하며 댓글을 달아봅니다. 만만연씨 코로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유유아빠님 아까 이제 했었죠. 요건 패스. 그 다음에 엄대현님. 저는 아이는 없지만 교회 애기들과 했던 게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교회 애기들과 두근두근 손바닥 룰렛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런닝맨 게임으로도 유명하죠? 한때 인기 많던 예능 게임이었는데 그 원조가 바로 이 두근두근 손바닥 룰렛이죠. 스펀지에 먹물이나 크림들을 묻히고 헐... 순서에 맞춰 룰렛을 돌리는 건데 엄청난 긴장감으로 집중해서 플레이했었어요. 이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러시안 룰렛? 아이들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펀지에 물만 묻혀가지고 했어요. 그치, 먹물 크림 있으면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먹물이면 울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는 보드게임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보드게임이었네요. 그 당시 저한 보드게임이 할리갈리, 젠가밖에 모르는 보린이었는데 지금은 유로게임을 돌리는 게이머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네요. 보린이적 시절에 교회 아이들과 보드게임이라고 생각도 못한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호, 신기한 게임이네요. 두근두근 손바닥 룰렛. 완전 벌칙게임이다, 벌칙게임. 그 다음에 우지58님.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했던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윙스팬입니다. 헐, 윙스팬? 윙스팬은 룰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해보기에도 괜찮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게임의 승패보다 카드에 그려져 있는 새들의 모습과 새들의 설명을 보면서 이 새는 크기가 몇 센치나 되는데 이 새는 어디에 산대, 이 새는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하면서 호기심도 자극되고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단순히 게임의 승패로 재미를 보는 게 아닌 게임하는 내내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윙스팬이야말로 진정한 아이들과 하기 좋은 게임이 아닐까요? 또 애들은 지면 기분 나빠하고 떼쓰고 토라져 버리기 쉽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원픽은 윙스팬입니다. 오, 윙스팬. 아마 고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우지56님, 좀 고학년이나 중고생? 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초등학생 저학년은 좀 힘들죠. 윙스팬 이었고요. 다음은 토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문방구에서 하는 100원 뽑기에서 1등이 당첨되어 받았던 보드게임 종합 세트가 가장 떠오릅니다. 이것이 처음 접했던 보드게임이었는데 안에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것부터 가위바위보 방식으로 하는 야구 게임까지 여러 게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자주 했던 것은 부루마블 짝퉁 게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했는데 룰북에 게임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녁 시간 될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돈을 벌던 기억이 있네요. 게임 엔딩이 없어. 짝퉁은 짝퉁이군요. 토록님, 초등 3학년, 부루마블, 짝퉁. KM님, 연말에 훈훈한 이벤트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하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네요. 최근에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조카가 있는데 쿼리도를 했더니 엄청 집중을 잘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조카가 평소에 책 읽고 종이접기 하는 걸 좋아해서 언제 한번 보드게임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쿼리도를 처음 하는데 제가 안 봐줘서 너무하시네 이분. 계속 지는데도 연속으로 내리 6판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갔던 다른 게임들은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보드게임 할 때는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던데 다음에 또 하자는 걸 보니 조카에겐 쿼리도가 최고였나 봅니다. 그 친구 약간 추상전략에 싹이 보이는군요. 추상전략. 다음에 한번 쿼리도 하다가 중간에 기프 시리즈 한번 들이밀어보시죠. 초등학교 2학년이 쿼리도를 매우 재밌게 했다. 재밌는 사연이네요. 다음 사연은 호호 시절 인생의 쓴맛을 봤을 초2 유견패. 호호 시절 타코캣 고트치즈 피자.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룰 쉽고 간단하지만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즐겁게 할 것 같아요. 예상하신 거죠.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로도 어른도 좋아하고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타코 케찹 마요 치즈 피자를 샀습니다. 세트로. 다음 사연. 로빈님, 드렉사우. 설날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조카들과 했습니다. 돼지 캐릭터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조카들이 이쁜 돼지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하다가 싸울 뻔했는데 이게 게임이 드렉사우는 서로 막 더럽히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래도 참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드렉사우라. 저학년도 하기 좋은 게임이네요. 확실히. 초, 2, 3. 드렉사우. 박희온님.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제 7살 조카는 저와 보드게임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지만 승부욕이 강해서인지 제가 많이 져서 그런지 카탄을 좋아합니다. 저를 볼 때마다 삼촌 카탄 하자. 늘 조르기도 했고 지난 11월 보드게임 콘에 같이 가서 카탄 3D를 보고는 하달라고 졸라서 순식간에 식겁. 너무 비싸거든요 카탄 3D는. 다른 걸로 타협했던 적이 있죠. 물론 그 대가로 양속 가득 다른 보드게임을 쇼핑해. 이게 그런 비싼 게임 있는 곳에 가시면 안됩니다. 애랑 같이. 이게 마트에서 어른 높이에는 저렴한 게임이 보이고요 아이 높이에는 비싼 게임이 보여요. 아, 장난감? 장난감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아니 엊그제 저녁에도 집에 와서 카탄을 혼자 세팅해놓고 절 불렀어요. 카탄을 하도 해서 카드가 닳고 구겨진 걸 보니 아무래도 내년쯤엔 카탄 3D를 사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와 카탄 3D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요 약간 근데 너무 과하게 비싸. 근데 초등학생 7살인데 이제 막 입학하는데 하긴 카탄 배울 수 있죠. 7살 초1 죄송합니다. 뭐 마실 게 필요하네요. 물 담아서가지고 약간 주스 마실게. 주스. 이 야밤에도 뭘 먹어야지 이게 목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사파리썸? 카파리? 사파리? 네. 이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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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어버렸어. 이렇게 뚫어버렸어. 어떡하지? 너무 세게 뚫었다. 주스가 흘러버렸어요.
자, 다음 이어갑시다. 신민재님, 제가 초등학교 9학년 때 항상 아버지와 체스를 두면서 대화를 나눴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평소에 바쁘시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화를 잘 나누지는 못했었지만 시간이 나시면 항상 놀아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기억이네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가끔 재미로 체스를 두면서 논 것 같아요. 신민재님, 그쵸, 체스. 고학년. 이게 아버지가 같이 했던 게임이란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바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둑. 자, 바둑 이제 막 배워가지고 막 돌 놓고 돌 먹는 것만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랑 바둑을 많이 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자주 두진 않았고. 근데 그 기억이 저는 좋았었는지 지금도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이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게임 중에 하나죠. 자주 하진 않지만 요새는. 장기, 바둑, 체스,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랑 같이 하기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다 아는 게임이니까. 장기도, 바둑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다음 사연은 테카님. 요새는 어린이들에게 보드게임 가르치는 학원도 있더군요. 헐, 학원이요? 아, 그건 몰랐네. 거기서 푸시팝, 스머프 메모리 게임, 봅을 배워와서 저한테 덤비길래 발라줬어요. 아니, 어른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지금 7살 조카한테 승부의 냉정함을 가르쳐주고 누나한테 혼났습니다. 아, 나 혼날만 하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싹을 밟았네, 밟았어. 에, 이제 이 학원 끊으면 어떡해요. 아, 승부의 냉정함을 가르쳐줬다. 테카님, 잔인한 테카님, 발라줬습니다. 덤비길래. 인상적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세상 쉽지 않다? 그렇지. 세상의 아픔을 어떻게 봐야지. 패배하는 맛을 봐야지. 자, 리밋케이님. 저는 조카와 만날 때 게임을 하곤 하는데, 조카가 7살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 카르카손 로스시티 하이브까지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오, 7살이면 가능하군요. 아직 생각이 엄청 빠르거나 하진 않지만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엽더라고요. 카르카손은 일부러 일꾼을 조금만 올리기 하고, 로스시티 같은 경우 조카가 필요한 카드를 버려주는 등 몰래 몰래 봐주고는 있는데, 계속 이러다가는 언젠간 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최근엔 동생과 함께 했던 캘리코에 관심을 보여서 조만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조카와 게임하는 재미로 잘 마무리했네요. 메이지님도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테카님과 아주 상반된 태도로 조카를 해주고 있죠. 같은 7살인데, 똑같은 7살인데 삼촌이 테카님이냐 님이 케인님이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큰 인생의 경험을 다르게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 극과 극 체험. 리밋케이님, 7살, 초1, 카르카손, 로스트시티, 하이브.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거 일부러 지는 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페널티를 저 스스로 안고 해요. 예를 들면 로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면은 모든 색깔을 깔면서 플레이한다 라던가, 혹은 협상 카드를 안 쓰고 이긴다 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불리하게 하는 어떤 핸디캡을 내가 안고, 나는 그게 중에 미션이 돼가지고 그냥 도전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안고 하시면은 나도 재밌게 열심히 하면서 아이와 밸런스 맞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코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처음에 그 중간에 어려운 규칙으로 하지 마시고 쉬운 규칙부터 하시기를.
아, 본인 있으셨네? 극과 극이 되었네요.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사연은 올빼미씨. 피트나 할리갈리 같이 내려치는 액티브한 종이 있던 보드게임을 어릴 적에 제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사이 무렵인데 시간 빠르네요. 지금은 쓰루를 좋아하는 어른이가 되었습니다. 어른이죠, 어른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 피트 할리갈리. 그쵸? 어, 현재 시간 12시 30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제가 18번 사연까지 했는데요. 어, 20번 사연까지 하고 추첨을 할게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맞네. 자, DM베어 김동년님. 후아, 너무 많은데요. 8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건 메이지 나이트예요. 헐. 이게 뭐죠? 아이와는 경쟁 모드로 안 하고 합력 모드로만 하고 엄청난 잔루를 4판, 5판 하면서 스스로 외우더니 이제는 저보다 공방 계산을 더 잘하네요. 처음에 룰북 읽기 귀찮아서 사놓고 두세 달을 그냥 두기만 했는데 멋있다 멋있다 하면서 지 혼자 피규어를 꺼내보더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해서 저도 함께 시작했던지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쉬운 것도 아빠가 들이미는 것보다 스스로 원하게 만들어주니까 효과가 좋네요. 보드게임이 많은 집은 먼저 들이미는 것도 좋지만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걸 함께 하지만 이 아이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임은 큐비토스와 돌팔이 약장수입니다. 손장난치는 방법도 많이 알아서 제가 배웁니다. 아, 돌팔이 할 때 손을 교묘하게... 그 외에 많이 즐겼던 게임 몇몇 골라보면은 선물입니다, 리코시의 로봇, 세듀 판테온, 몰타의 관문, T2R 유럽, 리버탈리아, 쿼키 서킷, 플랜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8살 아이는 저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은데요? 와, 이건 정말 이미 게이머네요. 게이머. 와, 엄청납니다. 김동년님의 8살 메이지 나이트. 이건 예외로 봐야 됩니다. 예외로. 여러분,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렵죠. 엄청난 잔류. 어른도 힘든 게임인데 근데 아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다는 그 동기가 크면은 그 장벽이 높은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스타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게임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게임 보면은 그거 보면은 아, 역시 스타트가 중요하다. 네, 전략적 사고가 굉장한 아이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가루양님. 제가 조카에게 선물했던 보드게임 중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할리갈리입니다. 조카가 5살 때쯤 박스 몬스터 젠가를 선물했던 적이 있었는데 룰적인 이해가 좀 떨어지고 우기기만 해서 게임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카가 6살 지나고 있는데 요즘 덧셈 뺄셈에 자신감이 붙어서 인진 몰라도 할리갈리를 들고 와서 하자고 조를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봐주면서 하기도 쉽고 게다가 덧셈 공부도 되어서 부모들이 장려를 할 정도라서 괜히 할루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샘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 번들 해보시라고 할젠 루라의 위대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할젠 루라. 어? 할리갈리, 젠가, 루미큐브, 라가 뭔가요? 라온인가? 라온? 그럴 수 있겠다. 오, 김동년님 등판하셨군요. 호기심은 모든 걸 뛰어넘는다. 어려운 건 저거 외에 없어요. 일반 초딩입니다. 아유, 그만하면 충분하죠. 아, 라스베가스. 아, 할젠 루라. 맞습니다. 가루양님. 자, 그래서 가루양님까지 사연을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못했던 유튜브 댓글 읽기. 자, 21번째 사연부터 갈게요. 달배님. 와, 안 그래도 보드게임 하면서 조카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 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달배님 저번에 아니죠? 어? 저번에 했었네? 달배님은 저번에 했던 거니까 패스. 루카이님은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또 패스인가? 했던 거 같아. 했던 거 같아. 했어 했어. 비버타워 맞아요. 자, 쿰쿰이님. 1995년 7살 때 부루마블로 입문해서 그 당시 문방구에서 2,000원에서 3,000원이면 보드게임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은 마계촌이란 게임입니다. 하, 마계촌 저도 알죠. 지금은 구하기 힘들 겁니다. 주사위 사다리 게임 일종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최종 보스를 잡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무기를 모아가지고 중간중간 몬스터 칸을 도착하면은 무기를 써가지고 몬스터 잡고 막 그런 거. 누나랑 엄청 재밌게 했던 추억이 있네요.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95년도에 7살이요? 그러면은, 와,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정도군요. 아닌가? 맞겠군요. 쿰쿰이님. 7살. 마계촌. 아마 지금 라이브 중인 우주TV의 티노님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티노님이 그 당시 졸리게임즈 아마 다 모았던 걸로 기억해서. 다음, 편돌편돌님. 이번에 나온 소수기사단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초등 5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제가 가르치는 학원 학생들이 수학의 개념 중에 소인수 분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했고 아이들도 많이 즐거워하더라고요. 은근히 교구 스타일 게임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더군요. 직관성이 높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해서 그런가 봐요. 저건 딱 교구 게임이네요. 교구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게임으로 하니까 애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초5부터 중1 소수기사단. 아! 곰탱이님 웰컴백입니다. 자, 그 다음 조이님. 7살 아이와 같이 했던 게임인데 페이퍼 사파리라는 게임을 잘하고 있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가 두 번 정도 하니까 이젠 저보다 잘하는 것 같네요. 선물용으로 부담도 덜 되고 재미까지 있는 페이퍼 사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아, 7살도 할만하군요. 전 못해봤어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페이퍼 사파리. 무한기다리님 안녕하세요. 우주TV 아직 라이브 하고 있나요? 네, 라마님은 11시 이후에 옵니다. 타잔이 참 무섭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타잔. 그 다음에 밀본윤평님. 아이들이 좋아하려면 단순하고 손맛이 좋은 덱스터리티 게임이 최고죠. 바로 플라잉 고블린입니다. 저는 영판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판이 최근 출시됐죠. 옛날에 유행했던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알죠? 핸드폰으로 하던 땡겨가지고 날리는 그런 것처럼 고블린을 투석기로 날려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떨어진 위치의 방마다 혜택이 다른 손맛이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단점은 고블린은 날리기 때문에 집안에서 해야 컴포넌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덱스터리티 최강자 플라잉 고블린 추천드립니다. 아하, 플라잉 고블린. 고블린 은근히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밀본 윤평님. 나이때는 아마 초등학생 이하겠죠? 나라락. 아, 플라잉. 근데 왜 플라잉이죠? 나라라 고블린 하면 안 되나? 아, 실제로 한글판 제목은 나라라 고블린인가? 아, 맞네. 한글판은 나라라 고블린. 나라라. 아이고, 이건 페이스북인데? 내 페이스북 떴네. 나라라 고블린. 얘를 꼬아야겠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와이즈스톰님.
6살 땐가 부모님 따라서 시장을 가는데 제가 없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한참 덜을 찾으시다가 발견한 곳이 어르신들의 야외 보드게임장이었다네요. 할아버지들이 다 장기 두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어 보였던지 그 당시 어린 저는 그 근처만 가면 장기 두는 걸 보러 갔다고 합니다. 오, 나중에 장기루를 배운 적도 없는데 장기를 둘 줄 알게 되고 학교에서 장기 동아리에 들기까지 하고 그 어린아이의 장기 사랑은 중고등학생을 지내면서 장기를 두는 횟수가 줄어들고 장기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재밌는 컴퓨터 게임, 보드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되짚어보면 아직 장기만큼은 제 마음 1픽입니다. 장기 근본이죠. 맞습니다. 와이드스톰님 6살 장기 아마 초등학교 이전부터 보셨나봐요. 장기를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 되게 집중해야 하는 걸 보면 흥미가 가죠. 다음 김 어쩌고 저쩌고 제가 8살 때 반에 다이아몬드 보드게임 그거 고전 게임이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만 되면 그 게임을 했던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 그게 있었니 좋은 학교였네요. 김 어쩌고 저쩌고님 8살 다이아몬드 보드게임 전 못해봤어요. 사실 보기만 많이 보고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 다음 배성환님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외사촌이 일찍 결혼하여 초등학교 2학년 딸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올 일이 생겨 보드게임 영업한다고 보드게임 원래는 외사촌을 영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드게임을 꺼냈는데 간추션 클레버였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즐겁게 즐기던 것 같아 추천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게임을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 눈초리가 나오면은 안 줄 수가 없죠. 다시 사지 뭐 하면서 줘야죠. 맞아요. 초2와 7살 딱 게임을 이제 막 배우기 좋은 나이대네요. 간추션 영리한 여우 다음 쉘링포드님 8년 전 초등 2학년 조카에게 윷놀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보드게임 중 하나인 펭귄 씨를 알려줬네요. 30분 내내 윷말을 계속 던지고 또 던지고 했었는데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가벼운 게임부터 하나씩 하나씩 생일 선물로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나씩 보내주는데 항상 잘 가지고 논다고 해서 뿌듯하네요. 너무 좋은 삼촌이 아닙니까? 아 이런 삼촌 너무 좋은 삼촌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제 조카는 이제 4살, 5살? 아직은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규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펭귄 씨. 그 다음 우희진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이라 그래도 청소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경험이 있긴 하네요. 얼마 전 어머니 댁에 내려갔을 때 나이차가 꽤 나는 고딩 사촌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술 마시고 애들끼리 따로 있었는데 띠동갑 사촌과 그걸 넘어서는 고딩 셋이서 어색어색하게 있다가 보드게임을 하게 됐는데 러브레터 아브라카 왓을 꺼냈다고 하네요. 러브레터는 괜찮네 정도였는데 아브라카 왓은 정말 재밌게 돌린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아브라카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원래 슬 공간?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향에다가 좀 내리려고 가져갔던 거였는데 애들이 재밌게 해준 게 좋아서 다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두고 올라갔던 건데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고 보니 아브라카 왓은 고민하다가 레이징이님께서 댓글로 추천해 주셔서 지른 게임이기도 하네요. 아주 훌륭한 구독자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보드게임이 있는데 바둑이네요. 중학교 올라갈 때 부모님이 바둑 학원을 그만두라 했을 때 울면서 더 다니겠다고 한 적도 있었죠. 바둑은 진짜 그만두긴 좀 아깝죠. 재밌으니까 얼마나.
지금은 가끔 AI 상대로 저 터지는 정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엔 AI한테 프로 기사도 저 터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희진님. 고딩. 고등학생들. 아브라카왓. 다음. LLL님. 친구가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닉네임 보드게임을 중학생이 만든 보드게임이라 들어서 선물해봤습니다. 아, 닉네임.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도 종종 생기는 곳이다 보니 그럴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친해지기도 좋고요. 이름을 잘못 부르면 잘못 불러진 친구에게 카드를 랜덤으로 하나 빼앗겨야 하는 벌칙 룰 적용해서 하면 더 재밌답니다. 오, 그거 좋은 규칙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하우스 룰. 게임의 용도에 딱 맞죠? 고학년, 중학생들에게 닉네임. 다음은 민어반님. 앞에 한 적 없죠? 중복이 헷갈려. 민어반님, 뱅을 추천합니다. 뱅. 역시 그렇죠. 2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교회에서 중1 아이들과 밤새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네요. 게임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설명을 처음엔 잘 이해 못했어도 그냥 배우는 재미로 플레이한 듯 합니다. 누가 무겁다건 보안관이건 상관없이 즐기더라고요. 뱅의 특성상 인터액션이 확실하기에 왁자지껄 아이들 상대하기에 좋았네요. 그다지 장구하지 않고 바로 뱅! 하는 아이들이라 게임이 상대적으로 금방 끝나는 편이었습니다. 플러스 고학년 초등학생들과도 플레이했는데 루미큐브, 할리갈리는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깹깹님. 미너바님의 뱅 추천. 중1 뱅. 고학년 애들은 루미큐브와 할리갈리. 그쵸? 둘 다 취향을 덜 타는 게임들이죠. 다음, 조커방님. 안녕하세요, 지인님.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들을 보니 인간 미플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랑 할 게임 선택에 도움 될 것 같네요. 본방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로 보드게임에 입문한 코로나 보드게임. 이런 용어가 있나요? 생각해보니 애들 때문에 입문했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시작 때 인간 미플 1호, 저의 아마 애들이 4살이었으니까요. 저는 인간 미플 1호와 2호를 키우고 있으며 1호가 6살, 60개월, 2호가 2살, 12개월 남입니다. 여자가 큰 애고 작은 애가 남자네요. 2호는 아직 게임을 하긴 무리고 게임은 1호와 주로 하고 있고 1호 전용 게임은 30개 정도 됩니다. 뭔가 분석하는 채널 특성상 아이들과 게임하면 느낀 점을 번호 붙여서 썰 풀어보면 1. 게임 가능 연령은 너무 중요하지만 맹신 금지. 아, 맞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은 연령마다 특징이 있긴 하지만 연령보다 아이들 특징이 더 커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 단계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 개인 능력치가 중요하고 3. 취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너무 교육적인 거는 별로. 그러니까 너무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은 약간 범용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 룰마 역할이 크다. 맞습니다. 룰마가 되게 중요해요. 게임을 고를 때 연령을 보지 않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가능 연령이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게 나이가 좀 많으면은 괜찮은데 나이가 어린 애들일수록 몇 개월 차이가 되게 큰 차이를 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니까 개월수 같은 표기는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셨네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도. 2호. 1호가 막 한글을 떼고 덧셈뱃셈 이제 조금 가능해졌는데 이때가 게임한테 딱 중요한 기점이다. 이게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숫자 개념이 없으면
교구 이상의 게임을 하긴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 능력치를 보고 게임을 고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의 취향은 정말 스펙타클하게 변합니다. 취향이란 게 있나 할 정도지만, 그래서 시리즈를 모으는 것은 비추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 취향이 바뀔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 하는 게임은 이게 부모의 뿌듯함이라는 약간 착각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지 은근히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은 샘샘 시리즈와 고피시 시리즈를 모으고 있는 아빠래요. 네, 원래 남의 거에 조언하기가 쉽죠. 내게 힘들어요, 원래 내게. 하지만 이 위에 세 가지 모두를 무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룰마의 능력치입니다. 이번에 1호와 보드게임 콘에 가서 바오밥 부스에서 느낀 건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임도 선생님들이 술술술술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이도 곧잘 이해하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하는 최고의 게임은 글룸 헤이븐이죠!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래 매나와 아이를 즐기는 분이 계신 걸 보니 역시 하우스 룰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룰마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분석은 끝이고요. 아이가 좋아했던 게임은 루팡루이, 갓게임, 동물 메모리 게임, 비버타워, 유령 대소동, 코코넛츠, 늑대가 나타났다, 펭귄 얼음 깨기, 누가 똥 쌌어? 미크로 마크로 크라임 시티. 이건 좀 약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인데 이거는? 그 정도고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최근 최애 게임은 양말 몬스터라고 하네요. 아, 요새 인기 많죠, 그 애들한테. 맞아요. 귀여운 캐릭터를 양말로 꾸미고 몬스터나 게임판을 만지는 맛도 있고, 또 숨겨진 방들에 무슨 양말이 들었을지 스티커 붙이기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마 여자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벤트 참여하면서 나름 제가 생각했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긴 사연 감사해요. 완전 분석적으로 글을 적어주셨어요. 조커방님. 6살, 60개월. 크, 이때가 딱인 것 같긴 합니다. 덧셈, 뺄셈과 글씨 읽으면 정말 많은 것 할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지금 조카가 이제 슬슬 조금씩 그럴, 이제 글씨도 읽을만 해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장님, 훈훈한 이벤트군요. 주제도 그렇고요. 아이 기준이 초딩, 중딩으로 보자면은 저는 초딩 때 뭐니뭐니 해도 부루마블. 아, 그렇죠.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들끼리 아파트 현관 들어가서 입구 바닥에 펴놓고 게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집으로 초대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마음 졸이며 주사위를 굴리며 울고 웃던 때가 그립네요. 그때는 보드게임이란 단어를 모르고 그냥 부루마블 하자였는데. 그리고 중딩 때 처음 해본 보드게임이 쿨루였습니다. 교회에서 형 누나들이 하자 해서 해봤는데 부루마블이 전부였던 저에겐 신세계였죠.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보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서 고심하며 쿨루를 하고 눈길을 걸어 집에 오던 길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 역시 이 유명한 게임들은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기 재미가 적을지 몰라도 그 유명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초딩 때 부루마블, 중딩 때 쿨루. 다음 사연. 진주만, 연말에 훈훈한 이벤트 감사드려요. 초등학생 3학년과 최근에 나온 나라라 고블린. 아,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그 자리에서 내리 다섯 판을 한 것 같아요. 남의 탑 부서뜨릴 때나 고층에 고블린이 들어갈 때의 짜릿함이 좋았고, 순위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1학년이나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해서 강추드립니다. 야, 역시 저런 게임이 잘 팔린다, 여러분. 초3, 저학년, 유치원까지. 나라라 고블린. 다음, 쉬엔님, 쉬엣입니다. 네, 제가 아이일 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외가 쪽은 대가족이라 전 사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모였을 때 사촌형 누나들이
문방구에서 팔던 도둑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리니까 안 돼! 나가! 하면서 우리를 내보낼 때 얼마나 서러웠고 그 도둑잡기가 얼마나 하고 싶었던지요. 그때 갈망과 서러움이 지금의 저를 게이머로 만들어낸 것 같네요. 여담으로 초등학생이던 사촌동생과 가장 재밌게 놀아준 게임 역시 클루네요. 아하, 클루. 도둑잡기라는 게 있었군요. 초등학생과 클루. 초등학생들도 클루를 하긴 뭐 고학년 정도면은 할만하죠? 아둘람님, 익숙한 닉네임이라 저번에 했었나? 아니지. 오케이.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으로는 꼬치의 달인, 피자의 달인 이런 게 생각나네요. 딱 보기에 흥미가 느껴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게임 컴포가 그럴싸한 게임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할 만한 게임. 그쵸. 보기 예뻐야 일단 흥미가 가니까요. 다음, 이영구님. 중3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부루마블을 제일 좋아했어요. 돈도, 돈을 프린터로 더 많이 복사해서 했는데, 아이가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부루마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의 안 합니다. 혹시나 당첨된다면 아이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학생이 되면은 친구들과 하는 그 게임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바일로 많이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부루마블. 행복을 찾아서 응애응애 30대 애기라서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중학교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지금이야 뭐 전략게임 여러가지 게임 하면서 이런 기믹 저런 기믹에 감탄하고 재밌게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단 왁자지껄 서로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더 재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엔 그렇죠. 그럼 그때 뭘 했던 기억이 있냐고요? 할리갈리를 빼면 어린이들 게이머들이 좀 섭섭하지 않으련지요. 종 하나를 빙 둘러앉아서 귀를 하나 잡고 다들 과일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그 집중력이란 그 집중력과 정신으로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 저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종 치면서 서로 약간 터치까지 되니까 서먹서먹한 사이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강력히 머리에 박힌 건 할리갈리입니다. 지금은 할리갈리를 해도 그때의 순수함, 순박함이 없어서인지 큰 감흥이 없어서 조금 하다 팔았지만 저에겐 보드게임 하면 일단 할리갈리부터 떠오릅니다. 그쵸? 맞아요. 할리갈리가 보드게임의 거의 상징이죠. 한국에서는. 행복을 찾아서는 중학교 할리갈리. 안녕하세요 오삼님, 댓글을 적었는데 지금 보니 댓글이 사라져 있네요.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약간 댓글이 가끔씩 이렇게 뭐랄까 사라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아쉽습니다. 김영재님, 내가 아이일 때 좋아했던 게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 14세 정도니까 중학교네요. 처음 보드게임이란 걸 인식하고 접한 건 카탄과 뱅이었습니다. 카탄과 뱅 유명하죠. 중학교 카탄 뱅. 카탄은 교회 청소년부방에서 영문판으로 짱 박혀있던 걸 교회 형이, 훌륭한 형이시네, 알려줘서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에러풀이 꽤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깡패같이 비율로 자원교환하고 칠 나와서 도둑이 자원 털어갈 때의 맛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뱅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형이 가지고 있던 게임인데 컴퓨터 게임하러 놀러갔다가 한번 뱅을 해보자고 해서 배우게 됐네요. 어린 남자아이라 그런지 총 쏘는 것과 황량한 카우보이 느낌의 테마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신분을 숨기고 속이는 플레이와 총을 쏘거나 피하면서 티카티카 티키타카 하는 게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디안 등장하면 다들 입을 가렸다 떼면서 인디안 등장 소리를 내고 기관총 나오면 모두를 향해 두두두두두 소리 내면서 총 쏘는 모션을 했고, 맥주를 마실 때는 아직 청소년이라 콜라라고 호칭하면서 꼴깍 꼴깍 소리를 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재밌습니다. 맞아요. 역시 보드게임은 테마에 몰입할수록 재미가 이게 올라가는 게 있죠. 다만 지금은 다른 재밌고 새로운 게임이 많이 나와서 응애 나 30대 아기 아기지만 포커칩 좋아 직접 플레이하지는 않게 되는 게 함정이군요.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즐기기 더욱 좋은 게임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애들이 라스베가스에 죽습니다. 죽어요 아주. 점심시간마다 와가지고 도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도박 아니야! 그거 라스베가스 품절일 때 무지개색으로 주사위를 다 따로 구매하고 와우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야. 헐 대박 대박. 다 핸드메이드 했군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라스베가스 훌륭한 게임이죠. 도박 아니야. 건전한 주사위 확률 보드 게임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애들은 내기할지도 몰라요 걸로. 안도르님, 제가 사회복지 실습할 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과 같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종종 있는데, 룰이 쉽고 종을 치는 활동적인 부분도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할디갈리는 항상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쵸, 역시 할디갈리죠. 초등 할디갈리. 안녕하세요 우지58님. 라스베가스는 어른이들도 환장하던데. 그럼요 환장하죠. 이건 뭐지? 아, 인정, 인정. 펠릭스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8살입니다. 경쟁 게임으로는 스타렐름, 엘도라도, 클랭크 정도는 하는데, 아무래도 지면 너무 속상해해서 협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거 다 할 정도면은 장난 아닌데요? 그 정도면 거의 보드게이머인데 이미? 제일 재밌게 했던 게 뭐냐고 했더니, 아카디아 퀘스트, 디센트, 글룸헤이븐을 말하네요. 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글룸헤이븐. 와, 대박이네요. 제가 지켜본 결과 뭔가 자신이 뭘 조정해서 특정한 상황이 연출되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 대 미니언 할 때는 깔깔깔깔 숨 넘어가게 웃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성인처럼 정확하게 뭔가 계산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글룸헤이븐 같은 것도 곧잘하고 재밌어 하는 거 보면 잘 키우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키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대박. 부럽습니다. 아카디아 퀘스트 초1 아카디아 퀘스트 디센트. 이거는 다른 초1 자식을 둔 분들에게 참고가 되진 않겠지만 너무 다른 급이라. 자, 다음 김영찬님. 크, 정말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역시 아이들과는 딕싯이죠. 딕싯. 7살, 4살과도 했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을 정말 다채롭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토끼가 멀리 가는 것보다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어 기억에 항상 남아요. 조카가 2살인데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아, 4살도 하나요? 굉장한데? 조카랑 언제 한번 해봐야겠군요. 4살, 7살. 딕싯. 딕싯은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다음 클라이페이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애들 사이에서 보드게임 바람이 불어서 매일 쉬는 시간마다 보드게임을 했어요. 체스도 그때 처음 배워봤고요. 특히 망칼라, 와 망칼라, 클루 정말 재밌게 했어요. 망칼라 돌 예쁘고 자이그락 소리가 좋기도 하고 은근 머리 써야 해서 대결하는 게 즐거웠고요. 클루가 추리 요소가 있는 만큼 속어법으로 범인 흉기 찾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더 어릴 때는 초 1, 2쯤?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 아빠 산타가 부루마블 선물로 해주셔서 많이 해봤었어요. 그게 제 첫 보드게임이었어요. 정말 애지중지했는데 동생 친구들이 놀러와서 동생 친구들이 집회를 다
찢어놔서 얼마나 속상했던지. 지금도 보드게임 좋아해서 대학교 친구들 불러서 매달 보드게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자주 가는 보드게임 카페 사장님이 보드게임을 잘 아셔서 매번 새로운 보드게임에 도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좋아해서 엑시트나 이스케이프룸 같은 건 꼭 해요. 이번 연말에도 친구들이랑 밤새 보드게임 할 거예요. 지금 이미 막 보드게임 하고 계시겠군요. 친구들이랑. 부럽습니다. 클라이페이님. 망칼락. 초 6이면 웬만한 게임 다 할 수 있죠, 사실. 고학년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장난 센서님. 이거 올라왔었나? 했었군요. 나왔던 거니까 패스. 김김김님, 사촌이 지금 고1인데 중3 때부터 만나면 같이 보드게임을 했어요. 처음엔 저만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걔는 아예 몰라서 저도 추천게임을 뒤져서 장난꾸러기 나방이랑 할리갈리 같은 소음 생기는 게임들만 가져갔습니다. 소음 생기는 게임. 시끄러운 게임이죠. 지금까지는 열몇 번 만난 것 같은데 아직 막 본인이 게임을 찾아서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생기진 않지만 보드게임 하러 가자 고 할 정도는 됐어요. 걔 친구들이랑 했던 파티게임은 진짜 불패게임이라 말고 걔가 딱 취향 맞아서 좋아했던 게임은 돌파리 약장수와 캘리코입니다. 와우. 두 개를 최근에 새로 산 거라 그 영향도 크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 판을 채워야 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접 경쟁보다 개인 성과 경쟁이라고 해야 하나? 저도 보게임을 알아가는 중이라 잘은 모르겠지만요. 공동보드를 사용하는 T2R 같은 게임보다 확실히 폭폭이 뭐죠? 폭폭? 폭 모르겠네. 웰컴 2 같은 게 몰입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같이 아코를 할 저만의 계획으로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아, 포션 폭발. 아, 그렇군요. 폭폭. 어렵다, 어려워. 그런 게임 있어요. 그 내 거를 뭔가 완성시켜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 동기 얘기할 때 아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김김김님, 고1, 돌파리, 약장수, 캘리코. 둘 다 꽤 좋은 게임들이죠. 패밀리 플러스 정도? 다음, 슬림. 1번. 세 가지 다 적어주셨네. 아이들이 좋아했던 게임. 주위에 아이라고 할 만한 어린이가 없지만 아이들과 수준 비슷한 친구들과 게임 해보면은 스피드 게임인 타코캣 고트 피자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룰이 쉬워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 초등학생 정도. 타코캣 고트 피자. 두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은 라스베가스를 추천합니다. 라스베가스 추천. 룰도 간단하고 사실 어린이들은 승리를 해야 게임에 흥미를 가지는데 이게 운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업했을 때 재미없다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아이일 때 좋아했던 게임. 너무 오래됐지만 역시 부루마블 또 나왔죠. 한창 모두의 마블 나와서 핫하기도 했고요. 부루마블 좋은 게임입니다. 부루마블 역시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다음 다람쥐님. 조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예전에 부루마블만 주구장창 하다가 요샌 루미큐브에 빠져서 또 주구장창. 애들은 또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계속합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스플렌더를 알려줬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출가할 때 동생한테 하나 사줬는데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같이 하는 모습 보니까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 그 설명까지 본인이 한다는 건 굉장한 거 맞습니다. 사람쥐님,
초등학, 초등. 부루마블과 루미큐브. 그리고 스플렌더까지. 다음, S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할리갈리, 우노. 부담 없어서, 쉬워서 언제나 수요가 있어요. 잉카의 황금과 포세일, 도박이라며 좋아합니다. 타코캣, 고트치즈, 피자. 신나서 열심히 쳐요. 달무티. 상호관계를 확실하게끔 알려줬더니, 농노야, 카드 섞을 때 손이 보인다. 괴롭히는 재미로 게임을 합니다. 역시 달무티는 그런 이제 테마 몰입을 해야 재밌죠. S님은 고학년. 할리갈리, 우노, 잉카의 황금, 포세일, 타코캣, 달무티. 다 좋은 게임들이네요. 아, 이제 50번 넘었네요, 50번. 자, 다음은 최원우님. 이번에 딸을 낳고 아빠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딸 바보가 되셨겠군요, 이미. 한참 뒤가 되긴 하겠지만 어린이 정도가 되면 루미큐브를 같이 하고 싶네요. 지능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인님 유튜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우님. 아, 원우님 제가 아는 분인데 언제 한번 같이 방송에 초대해가지고 하나 할 게 있는데 아마 2022년에 한번 기회를 봐야겠습니다. 루미큐브. 우희진님, 달무티 추억이네요. 군대 가기 전에 동방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동방에서 하기 딱 좋은 게임이죠. 맞아요. 염성준님, 소수게임 보드판. 이게 뭔가요? 소수게임 보드판? 그런 게 있나요? 소수게임 보드판? 검색해볼까? 아까 말했던 소수기사단은 나오네. 뭔지 모르겠어서 패스. 다음, 전보리님. 아이는 없으니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보드게임을 얘기할게요. 윷놀이는 전통놀이이자 고전명작, 우리나라 고유 보드게임이죠.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나이 상관없이 할머니, 삼촌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보드게임을 계속 좋아할 수 있던 이유는 어릴 때 추억 때문이겠죠? 지금도 명절 때는 할머니와 윷놀이를 해요. 가장 쉽고 친숙해서요. 하, 멋지네요. 멋져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갔을 때 마당에서 다 함께 막 윷놀이 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멍석 깔아놓고 막 그런 거. 초등학생 되겠죠, 아마. 윷놀이. 다음, 권종우님.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점심 식사와 오후 일정 사이 1시간을 초6, 중1, 중3 애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던 때가 있습니다. 매번 제가 보드게임을 가지고 이것저것 시켜봤죠. 당시 중1 아이만 이해를 잘했고 위아래 두 명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뮬라 D, 와우, 포뮬라 D 레이싱 게임이죠. 코드네임, 아 이거 언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플래시포인트, 아임 더 보스, 티켓 투 라이드, 오븐 마블, 시크릿 히틀러 정도를 해봤습니다. 당시 게임을 진행하며 중요했던 점은 게임을 좀 이해 못하고 대충 해도 게임이 무사히 돌아가긴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서 정말 모든 아이들이 재밌게 했던 게임은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약간 좀 고민될 수 있죠. 다만 애들하고 하면서 느낀 점은 저도 중학교 시절에 입문했고 애들이라고 좋아하는 게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성인과 똑같이 메커니즘에서 오는 재미를 느끼냐, 테마 몰입을 잘 하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코드네임은 레크레이션 느낌으로 많이 웃으면서 했고 그 뒤 플래시포인트, 오븐 마블이 있는데 플래시포인트는 화재 주사위 굴릴 때, 오븐 마블은 긴박한 상황에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게임 이해를 잘하는 아이는 전부 다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한번 놀아준 적 있는데 사보타지 디럭스를 하며 그림 맞추는 점을 재밌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보타지의 그 맞추는 재미가 아니라 그 카드로 그림을 경계를 맞추는 걸 좋아했던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도 결국에는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권종우님 초6 중1 중3 코드네임. 머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요? 머리가 들어야 되려나? 다음 빅터안님. 아이들이랑 보드게임을 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대신 하게 된다면 덱스터리티 요소가 포함된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팡루이 펭귄 얼음 깨기 가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둘 다 아주아주 훌륭한 덱스터리티 게임이죠. 아이들과 하기 좋아요. 펭귄 깨기 나도 조카랑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슬슬 할 수 있지 않을까? 까신님, 전 2년 전쯤에 보드게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면 조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 6학년이던 조카들이 좋아했던 게임은 라스베가스, 보난자와 같이 직관적인 룰과 상호작용이 강한 게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T2R 유럽, 노르딕을 가장 좋아하네요. 고등학생이던 조카 한 명은 탈리스마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PC게임에 맛볼 수 있었던 RPG스러운 요소와 전투, 그리고 테마에 푹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 가운데 땅 여정, 크죽죽은 지루해했네요. 협력은 취향이 아닌가 봅니다. 협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협력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게임 약간 취향을 많이 타요. 까신님 초6,5는 라스베가스 보난자. 중학생은 T2R 유럽 노르딕. 고딩은 탈리스만. 다음 제라드님. 저희 집 6살 5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도블입니다. 역시 도블이죠. 3살짜리 막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게임에 입문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콘 중에 아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겹치는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하우스 룰을 적용해 쉽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크게 머리를 쓰는 게임은 아니지만 순발력과 순간 판단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가족끼리 웃고 떠드는 시간이 사실 이 게임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도블 정말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한테. 도블. 신동철님, 실제 우리 집 두 아이가 6살에서 10살 사이까지 좋아했던 게임. 1번, 엘데니아. 와우, 엘데니아요? 와우. 카드게임, 덱빌딩 게임인데. 도미니언던 모르던 보리니 시절 샀던 우리나라 덱빌딩 게임. 단점이던 밸런스 붕괴와는 상관없이 그냥 몬스터 잡는 걸 좋아하던 아이들의 한때 우리집 보드게임 인기 1위. 두번째는 러브레터 인피니티 건틀렛. 타노스와 영웅들의 싸움 러브레터. 처음엔 아빠인 제가 타노스를 하다가 요즘엔 첫째 아들이 타노스 하길 즐겨합니다. 짧은 플레이 타임 때문에 게임 픽 인기 순위 1위. 세번째 꼬마 마법사 마법의 숲과 유령. 예쁜 나무 컴포에 종이로 만든 성도 들어가 있는 협력 기억력 게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 시절 인기 1위. 아, 딱 시기별로 있군요, 시기별로. 좋은 빌드업이네, 빌드업. 신동철님. 미취학 아동 시절에는 꼬마 마법사, 마법사의 숲과 유령. 다음에 이제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됐을 때 이제 엘데니아 러브레터 인피니트 건틀릿.
다음은 양철나무꾼님, 익숙한 닉네임이네요. 저희 딸은 4살인데요. 최애는 코코넛, 2위 3위는 용이 숨긴 보물, 개구리 구슬 먹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드림이었지만 꾸준히 꺼내오는 건 저 3개네요. 슬프게도 게임이 재밌어서는 아니고 코코넛 원숭이들은 줄지어 앉혀놓고 소꿉놀이하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1등. 아, 게임을 하는 게 아니군요. 오케이 오케이. 용이 숨긴 보물은 타일 중에 공주가 있어서 2등. 아 그쵸, 그냥 꺼내서 공주 타일만 구경하고 넣어놓습니다. 그나마 3등인 개구리 구슬 먹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긴 하는데 구슬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느새 다 없어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게임보다는 장난감을 다루고 있는 정도인 거죠. 맞아요, 그런 시기가 있죠. 양철나무꾼님, 그렇다면은 4살, 그나마 게임적으로는 뭐 코코넛까지는 인정해주죠. 코코넛, 개구리 구슬 먹기, 용이 숨긴 보물. 그러니까 아마 게임으로는 개구리라고 봐야겠죠. 개구리, 개구리 구슬 먹기. 다음, 평범한 생각님. 초중학교 때 친척 동생들하고 부루마블과 원카드를 매우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으로 인해 보드게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가끔 취미로 즐길 수 있던 것 같아요. 이후 아이가 생겨도 같이 하는 게임으로 부루마블이나 원카드를 알려줄 것 같아요. 아, 원카드 깔끔하죠. 아무래도 간단하니까 트럼프 카드로도 할 수 있고. 초중학교 부루마블 원카드. 권종우님 오셨네요. 생각해보면 6살 정도부터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오목, 장기, 다이아몬드 게임. 그렇군요. 6살. 그 정도가 사실 게임을 할 만한 나이가 되죠. 다음, 박주연님. 아이들이 좋아했던 보드게임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2 학생들 6명을 대상으로 스트림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모여 앉는 것이 불안하기도 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해 봤는데 스트림스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타일을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학생들에게서 터져나오는 희열 또는 탄식에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무슨 게임인지 파악을 못했지만 한번 하고 나니 바로 한 판 더를 외쳐주어서 내리 세 판 진행했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저 스트림스는 진짜 몇 인이고 수십 명도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매우 훌륭하죠. 중2 스트림스. 오아녹? 오녹? 오아녹? 오아녹 김님. 원옥인가? 아무튼 원옥 김님. 저는 어렸을 때 보드게임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네요. 아, 저런. 그래서 우리 아이들 9살, 11살에게는 유치원 때부터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한두 개씩 사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때는 텀블링 멍키, 텀블링 폴링 멍키, 이게 원래 맞는 이름인가 보군요. 펭귄 얼음깨기, 도블, 할리갈리를 좋아했습니다. 그중 할리갈리를 제일 좋아했는데 제 생각에는 종을 때리는 엄마 아빠 손을 사정없이 때리는 재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먼저 종 때리는 사람 손을 무조건 때리고 보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해서는 보드게임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전보다는 좀 더 생각해야 하는 모두의 마블과 스플렌더. 모두의 마블은 처음 아이들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세금이 비싸서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요. 엄마 아빠만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등등. 하지만 스플렌더는 초1 때부터 지금 9살, 11살까지 서로를 견제하며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흔한 남매 학교 방탈출 신비 아파트 보드게임을 해봤지만 스플렌더만큼 집중하고 재밌게 한 보드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했던 게임은 유치원 때 할리갈리, 초등학교 때 스플렌더입니다. 그리고 5개월 전 영상에서 추천해 주셨던 아브라카왓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들과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방금 주문했네요. 아, 그게 빠르십니까? 엄청 빠르신데요? 오아녹 김님,
유치원은 할리갈리, 초등학교는 스플렌더. 스플렌더가 참 좋은 게임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녕하세요, 곰잼님. 저 자음으로 가득한 것은 뭔가요? 읽을 수가 없네. 다음, 물리곰탱이님. 어릴 적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도둑잡기 보드게임을 자주 했었어요. 초5일 때 했었는데 팀으로 하는 것도 재밌었고 쫓고 쫓기고 그 긴박한 와중에도 룰을 잘 지켜야 하는 점이 좋았어요. 오호, 도둑잡기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아, 모두의 맵을 모두 해. 아, 어려운 자음 초성 퀴즈네요. 곰탱이님, 초5 때 도둑잡기 전 못해봤어요. 이거 듣기만 많이 듣고. 무한기다리님, 아주 아주 익숙한 닉네임이죠. 드래곤 우드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2학년, 3학년이 가장 좋아했고요.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드라이프에 올렸습니다. 가장 즐겁게 했던 경험은 7살 아이이긴 합니다. 아이들은 주사위를 많이 굴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 겉만으로도 좋아하는데요. 똘똘한 7세 아이이기 때문에 주사위가 몇 나와야 되는지 미리 계산하고 자신의 전략을 짜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게 매우 예뻤습니다. 아, 진짜 예쁘겠다, 그렇게 보이면. 정말 게임에서 확률을 배우기 좋은 보드게임이고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사위지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한다면 어른이라고 무조건 이기지 않고 어린이도 재밌고 어른이도 재밌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전에 주사위 잠시만요. 사례가 들어서 사례가. 이전에 주사위가 어떻게 나왔었나 기억하면 좋은데요. 1에서 4까지 아 1, 2, 2, 3, 3, 4, 4, 4, 4. 2랑 3이 두 개씩 있는 주사위인데 6개를 던져가지고 합이 11이 나왔는데 아이가 3개만 던져가지고 합이 11 나왔을 때 정말 빵빵 터졌습니다. 아하, 주사위가 낮게 나와도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역시 애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런 운의 요소가 필요하죠. 7살 드래곤 우드 언제 한번 사야겠네요, 그런 거. 아, 좋은 게임은 사고 싶은데. 다음, 곰탱이님. 곰탱이님 앞에 한 적 없지. 없죠. 처음 나왔죠. 오케이. 곰탱이님, 제가 초5, 동생들이 초3, 초1쯤에 인생게임을 즐겨하던 게 생각나요. 영문판 제목은 라이프죠. 단순한 롤앤무브 스타일 게임이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그 게임만 두세 판 했었죠. 월급을 받을 때 칸을 지나가도 받는 게 원래 규칙인데 그 칸에 멈춰야만 월급을 받게 규칙을 잘못 알고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스릴있게 게임을 했었고 규칙을 알고 나서도 원래 저희가 하던 룰이 더 재밌다고 그 룰로 계속했던 기억이 있네요. 와, 엄청 빡센 게임 하셨는데요? 월급을 딱 맞춰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초 1, 3, 5 인생 게임. 초등학교 때 인생을 알았는데, 인생을 알아. 다음, 진님. 아이들과는 역시 덱스터리트 게임이 복잡하고 계산하고 그런 거 없이 슝 쾅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훅 가 있죠. 어른들끼리 할 때 더 불타오르는 건 안 비밀. 필러 게임으로 아이스쿨 꺼냈다가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몇 번 반복했는지. 최근 출시된 캐터펄트 킹덤. 누가 포트리스 보드게임 만들어줬으면. 캐터펄트 킹덤이 그런 게임이죠. 손맛 좋고 코코넛츠 루팡루이도 재밌어요. 역시 덱스터리티가 짱이죠. 덱스터리티가. 아이스쿨 어린이겠죠? 아이스쿨 캐터펄트 킹덤 코코넛츠 루팡루이. 아, 근데 아이스쿨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자, 다음 눈조각님.
저는 6살, 13살 조카가 있는데 가끔씩 보드게임을 하곤 합니다. 장난감을 더 좋아하지만 말이죠. 6살 조카는 주사위 게임을 좋아하여 용을 구해줘 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걸 선물로 줬더니 매우 기뻐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13살짜리 조카는 색 컬렉션 유류를 좋아해서 캣 레이디나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할 시간이 없지만 언젠가 다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역시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역시 문조강님 6살은 용을 구해줘, 13살은 캣 레이디 티켓 투 라이드 유럽. 다음은 박원성님. 안녕하세요. 현재 고1, 중1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다 큰아들이 5세, 6세 정도 되었을 때 집에 있던 맨하튼 보드게임을 알려줬는데 곧잘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2의 보드게임 라이프가 시작된 것 같네요. 큰애가 좋아하니 작은 애도 덩달아서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3명이서 일꾼놓기 게임 입문용인 석기시대를 시작으로 여러 유로게임을 같이 즐기기 시작하였고요. 몇 년 전에는 애들 학교에 러브레터를 넣어줬는데 학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했었죠. 현재 큰애는 헤비웨이트 게임을 좋아하고 둘째 놈은 패밀리 플러스 플러스 정도의 게임을 좋아해서 각자 하고 싶은 게임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저희 세 부자는 시간 날 때마다 즐거운 보드게임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이프만 보드게임을 좋아하면 완전한 4인 팟이 되겠지만요. 유유. 아, 그것은 약간 욕심 같습니다. 3인 풀로 전략게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박원성님. 러브레터가 딱 좋아요. 애들이 쉬운 시간 하기 좋아서 짧은 게임. 여기까지가 이벤트 사연 전부 다 읽었네요. 와우, 길다.